안녕하세요. 피겨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기억에 남는 마법사 캐릭터 5명 선정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마법을 메인으로 하는 캐릭터들 중에서 제가 봤던 작품 내에서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선정을 해봤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알라딘. 작품의 주연이자 루프에게 무한정 마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마기라는 입장으로 막강한 마법을 사용 가능하죠. 애니에서 보여준 마법 자체는 그다지 많지도 않았지만 마법에 대한 지식이 늘어감에 따라 독창적이고 막강한 마법들을 선보였습니다. 작품 자체도 나름 재미있게 본 작품이기도 했고 과거 디즈니 쪽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알라딘이라는 캐릭터를 바꾼 캐릭터성이 맞물려서 여러모로 인상이 남네요. 특히나 자신의 귀여운 외모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이 영악한 면모라든가 의외로 깨는 부분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키노모토 사쿠라. 클리어 카드 편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고전 캐릭터에 그쳤겠지만 신 프로젝트 덕분에 다시금 기억에 각인된 캐릭터네요. 통상적인 마법사 캐릭터와는 달리 카드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연출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던 부분이 오히려 신선했던 캐릭터입니다. 뱅크씬 방지라고 봐야 할 정도로 매번 새로운 코스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까지 하면 여러모로 참 특이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면모 때문에 여러가지 마법사 캐릭터들 중에서 여러모로 인상이 남습니다. 다음은 타카마치 나노하. 나노하 시리즈의 주인공으로서 이쪽도 통상적인 마법사의 개념을 부숴버린 캐릭터죠. 지팡이가 아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며 마술적인 게 아닌 빔포에 가까운 사격 마법 등을 메인으로 벌이는 이러한 전투는 통상적인 마법사의 느낌을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 나이를 먹어가며 비비드에서는 주역에서도 벗어났지만 독특한 세계관의 마법관이 희한했던 작품이기도 했죠. 하얀 마왕이라든지 여러가지 별명 또한 여러모로 인상에 남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라면 빠질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인즈 울고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보고 있는 애니입니다.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정통적인 판타지스러운 마법사죠. 작품 내 최강자 포지션이지만 단순 먼치킨스러운 면모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를 상정하고 행동한다던가 그러면서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탓에 나오는 허당끼라던가 최강자 포지션 치고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여러모로 눈에 띕니다. 게다가 비주얼 또한 언데드 계통이라는 점이라든지 여러모로 상당히 특이한 구성들이 눈에 띄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리나 인버스. 정통 판타지 마법사의 이미지에 딱인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에 걸맞는 다채로운 마법과 주문 영창이 포인트죠. 마법 실력 역시 최고 수준으로 인간으로서 마족, 드래곤 등등 가리지 않고 엮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드래곤 슬레이브나 라그나 블레이드 등 주문 영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애니메이션 자체도 당시 대인기로서 상당히 재미있게 보기도 했죠. 마법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리나 인버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억에 남는 마법사 캐릭터 5명 선정해봤습니다. 뭐 최근작 캐릭터들도 되어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마법사 캐릭터라고 한다면 좀 더 고전적인 캐릭터들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네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특이했던 구성들이 많았던 만큼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겨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